안녕하세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시해설사 김수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바다생물은 독특한 외모를 가진 바다생물인데요. 그 바다생물을 만나러 제1전시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바다생물은 바로 빨판상어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무서운 상어가 생각나지만 사실은 상어와 전혀 다른 바다생물인데요. 상어는 뼈가 물렁물렁한 연골어류인데 빨판상어는 뼈가 단단한 견골어류입니다. 그럼 왜 상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머리 위에 빨래판처럼 생긴 빨판을 갖고 있고 그 빨판을 이용 상어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모습 때문에 빨판 상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특한 외모만큼 바닷속 생존 방식도 아주 특별한 빨판 상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어디든 데려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빨판 상어가 그렇습니다. 빨판 상어의 머리 위에 계란형의 빨래판처럼 생긴 빨판은 등 지느러미가 변형된 것으로 강력한 흑판으로 되어 있어 다른 생명체에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붙게 되면 내가 힘들게 움직이지 않아도 어디든 데려다 주어 너무나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먹이를 먹는 입의 모양입니다. 빨판상어의 입 모양은 주걱턱처럼 생겨 아래턱이 윗턱보다 더 많이 돌출되어 있는데요. 상어와 같은 대형 어류는 습성상 헤엄치면서 먹이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대형 어류의 몸에 붙어있던 빨판상어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바로 받아먹기 위해 아래턱이 윗턱보다 나오게 된 입의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공생 관계인데요. 각기 다른 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공생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공생관계 중 한쪽만 이득을 얻고 다른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보지 않는 관계를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바다 생물에게 붙어 먹이와 이동수단을 얻는 빨판상어는 이득을 얻는 쪽이 되겠고 그와 반대로 아무런 이득도 손해도 보지 않는 쪽은 빨판상어가 붙어 다니는 바다 생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바닷속에서 생활하는 빨판상어를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바다 생물과 함께하겠습니다.